중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그야말로 진수성찬! 소중한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푸짐하게 준비됐습니다. 신나게 웃고 떠든 다음이라 배고팠던 아이들, 숟가락이 바빠지는데요. 집은 안에서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나 여기서 잠깐만 흥분을 껴요. 먹으니까 끝나서 먹으면 꿀맛! 특별하게 뭔가 그냥 맛있어. 안 해요. 네, 의젓해 보여요. 아빠들이 그래서 요즘 따뜻한 인심과 자연이 주는 먹거리가 가득한 풍요로운 섬에서 가족의 정까지 돈독하게 쌓이는 이곳,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무공의 청정섬 소야도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서해안의 많은 섬들을 살펴봤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이렇게 또 보석 같은 섬들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래요. 정말 서해안 섬들의 그 매력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네, 소야도는 특히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섬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보다 아름다워의 멋진 부부 한 쌍을 만나보실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71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 몸매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보통 남편 몸매가 좋으면 아내는 좋기 마련인데 꼭 그렇지는 않나 봐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볼게요. 얼마나 몸이 좋으시길래? 아이고, 가슴 근육. 사내 대장부가 가슴 켜고 따 쓰게. 이건 상상 그 이상인데요? 70 안 합니다. 네? 70 안 합니다. 말도 안 돼.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 젊은 오빠. 어이, 몸짱이시네. 이 고놈의 젊은 오빠 소리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구만. 얼른 들어와요, 좀. 10년 이상 젊어 보이시죠? 나의 사랑아. 여기는 경기도 용인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아주 요란한 모닝콜이 아침 대바람부터 울려대는구만. 집에서도 스핑 사이클인데 이걸 타면서 이제 모든 동작을 막 하는 거예요. 보편이 이렇게 앉아서 타잖아요. 이 자리가 이 스핑 이거는 이렇게 타면서 오, 전신 운동. 힘이 넘치세요. 야, 지퍼도 안 채우시잖아요. 자신감이거든요. 육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많아요. 뭘 들고 나와요. 많이 파였네요. 운동을 했다고 끝이 없는 양반이야. 아침도 먹기 전부터 그러고 힘을 써버리면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려나 몰라. 이리 와봐서요. 옷이 너무 야해요. 왜요? 왜? 예. 자기도 예. 이 관절 이런 거 아프면 안 되니까 정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나 당신 하는 것도 싫은데 뭘 나까지 하라고. 한 번 해보세요. 한 번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나 무가서 못 들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무가서 싫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자. 저녁에 잘 때 예. 이게 땡기잖아요. 예. 응? 찌릿찌릿. 근데 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트레이너 받으세요. 둘, 셋, 넷. 립스틱 발릴 여가도 없이 막 그냥 운동시켜보네. 예. 나 이거 좀 발려고 오면 안 돼요? 아, 그거 좀 발려고 오세요. 이렇게라도 도망가는 게 사책이에요. 아이고, 뭘 그렇게 열중하네 했더만 그거였구만. 식단 조절도 하시구나. 여섯 번. 뭘요? 이 밥을.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사과, 계란, 우와. 바나나. 이게 식사 대용이에요? 그렇지. 고단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 해서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준비 항상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끼니 때마다 우리 집 식탁은 아주 가관이요. 아니 이게 간에 기별이나 간대? 이 정도 먹어야지? 정말로 기력 달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아니 하루 종일 저렇게 드시면 제가 배고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는 밥 먹고 저걸 간식용으로 먹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테니까 응?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걸그룹 식단이에요. 그 조그만 소리가 벌써 6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뜨신 밥 먹어요?